안녕하세요. 항상 머리를 만지기 시작하네. 아, 오늘은 뭘할 거냐면, 파티박스, 뭐, 310이라고 읽더라고요. 간지나게. 외국 분들은. 저는 310이라고 읽겠습니다. 여튼, 지금 왔어요. 요번에 리뉴얼이 됐고요. 그리고 레드 다 위너, 뭐, 2020이라고 하는데, 저게, 뭐, 되게 공신력 있나요? 좀, 잘 몰라서.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아이고,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보이는구나. 참. 여기 보시면은 아 오픈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여기서 가까이에서 하는 게 낫겠네. 여기 지금 오픈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되게 놀랍게도. 그래서 오픈하는 방법도 써 있는 파티박스. 원래 근데 이런 거 없어도 사실 그냥 하긴 하는데 그래도 되게 친절하네요. 여기는 이거를 하나 빼려 일단. 얘를 뺀 다음에. 왜냐면은 외국에 있는 그 제품들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많거든요. 아, 한국에 있는 제품도 물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옆으로, 보이시나요? 옆으로 빼줘요. 옆으로 빼준 다음에, 이거를, 빼면은, 안 나오네. 어떻게 나오라는 거지? 그림이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위겠지? 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 빼볼게요. 이게 굉장히 무겁다고 하는데, 뭐, 천보다는 뭐, 지가 무겁겠죠. 얼마나 무겁어야. 그래서, 일단은, 아, 이쪽에 위가 맞네요. 오! 정확하네. 왜냐면 이게 되는 게, 방향이 얘랑 똑같은 방향으로, 얘랑 똑같은 방향이 들어가 있어요. 짜잔! 자, 요번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대. 이게 원래 천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300대는 이게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조잡했어요. 근데 310에서는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냥 제가 볼 때는 300은 진짜 거의 소형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고 이게 310 업그레이드 한 이유가 사람들이 천은 우리나라가 너무 좁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파티를 진짜 크게 하지 않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300을 많이 구매를 하나 봐요. 근데 310을 이렇게 그래서 천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가볍네요? 생각보다 엄청 가벼운데?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따로 보관을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는데 보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할 거면 도대체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파티용. 제가 천을 구매를 하려다가 310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310을 했고, 천은 그리고 또 35kg가 넘어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그거는 제가 2층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도 얘는 좀 가볍, 17kg 정도? 17kg 정도고, 사실 이 캐리어 이게 없는데도 예전 버전은 18kg 정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휴대성도 엄청 좋고, 그냥 어디 갈때뭐 캠핑이나 뭐 요즘 아웃도어도 많이 하시고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돌아다니잖아. 그냥 이거 하나 끌고 가는 거야. 이거 하나 끌고 가서 우아하게 듣다 오는 거죠. 그리고 얘 안에 배터리가 있어요. 한 17시간인가? 8시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번 충전하면. 그리고 충전도 3.5시간으로 굉장히 짧은 편이고 제가 사실은 무브랑 소너스 무브랑 비교를 해볼까 했는데 지금 소너스 무브는 집에 있어서 아마 다음에 갖고 오게 되면은 한번 나중에 비교는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소너스 무브를 여기에서 쓸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박스를 먼저 열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는 뭐 이미 다른 곳에서 다 알고 있어서 제가 굳이 이거를 패키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여기다 놓고 할게요, 그냥. 저는 좀 약간, 정신이 없죠? 난리도 아닌 분위기입니다, 역시. 보면은 110볼트를 따로 주고 뭐 유럽이나 뭐 어느 나라 가든 뭐 갖고 가서 틀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와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역시 틀수 있게끔 나오는데 이게 250볼트짜리고 그리고 여기 K 마크 있는 게 코리아 같죠? 여기 보이시나요? K 마크 있는 거? K 마크.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58트 10A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볼트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250볼트, 얘도 250볼트. 얘는 2.5A, 얘는 10A. 그리고 얘는 K. K가 한국인 것 같죠? K 마크가?
맞겠죠? 맞겠죠? 그래서 이게 코리아고, 코리아에서 쓰는 것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없어요. 보시면은, English, 그리고, 많은 게 있네요. 한국은 맨 끝에서 두 번째네. 아, 네 번째네. 한국은 맨 끝에서 네 번째.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거 아닌가, 이거? 근데도 이렇게 뒤로 넘겨내는가? 코리아, AC 전화 입력에 100에서 240V. 근데 왜 여기 50V가 있지? 아까? 그리고, 12V. 72짜리 내장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소비 전력이 80W라고 합니다. USB 출력 2.1A. 근데 이게 그 전 버전이랑 달라진 게, 블루투스 5.0인가를 지원을 해요. 블루투스 5.0을 지원을 하고, 근데 뭐 이런 것만 있어? 아, 이것도 앞에 있어. 각부 명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문제야. 아니, 왜 한꺼번에 언어별로 해놓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거. 뭐, 일단 전원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냥 각 회사, 아, 그, 각 나라별로. 아니, 그냥 한꺼번에 페이지를 다 활용하기가 싫었나, 사람들이. 그냥 사진만 남겨놓도록 할게요, 몇 개. JBL 파티박스 310. 벌써 됐어. 대화리 끝. 자, 이제 그럼 노래 들어볼게요. 조금 아까, 워낙에 화력이 달라서 진짜 얘는 지금 3분의 1만 쓴 거고 얘 지금 3분의 2인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꺼볼까봐 이래요.